페달보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말로 했었죠. 자, 마이크로튜브를 포함해서 뭐 이런 메인 하나 놓고 서브 페달 한 두 개만 놔도 보드 하나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보드를 만들어 왔어요. 참 독하죠. 네, 저희가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게 물론 이 다크글라스가 이제 비싼 브랜드이기는 합니다만 EBS보다도 단일 이펙터 가격이 더 위에 있으면 위에 있지 결코 싸지 않은데 오히려 이 페달보드를 본격적으로 짜다 보면은 EBS가 돈이 더 들기가 쉬운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EBS에서도 물론 프리앰프 계열의 기능이 다양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단일 기능의 그 이펙터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나와 있는 데다가 하나하나가 좀 욕심나는 그런 약간 콜렉터의 기질을 자극하는 그런 단일 악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승채 씨가 그 EBS 걸로 보드 짤 때 뭐 우습게 200을 넘겼었죠. EBS 갖고 뭐 욕심내시는 분들 300-400 정도 들여서 맞추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새 거로 하면은 네, 200은 우습. 200 우습죠. 네. 보통 40만 원짜리 5개 놓고 그쵸. 뭐 이렇게 보드에다가 나머지 뭐 이런 배선만 해도 200 훌쩍 넘고요. 뭐 6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300을 호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 다크글라스가 좋은 게 기본적으로 올인원 프리앰프 DI류의 그런 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페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페달을 메인으로 놓고 거기다가 서브로 사운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해 줄 수 있는 페달 한두 개만 더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코어에 가까운 소리들은 다 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이 그걸 만들어 왔어요. 대단해요. 자, 그래서 네. 올인원 페달보드 베이스 스탠다드입니다. 다크글라스가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브랜드죠. 그래서 위에 깔끔하게 세 개 딱 올라가 있는데 뭐뭐 올라가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다크글라스의 컴프레서죠. 하이퍼 루미널 하이브리드 컴프 일반 소비자가 497,500원, 평시 할인가 398,000원.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튜브 B7K V2 모델입니다. 9.0, 8.5의 높은 점수를 받았던 프리앰프이자 DI로 권속가 622,500원, 평시 할인가 498,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튜너 폴리 튠이 아웃풋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할인가 기준 165,000원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치욕스 파워 서플라이 DC5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요게 할인가 21만원, 상당히 비싸죠. 파워 서플라이 페달 트레인 이펙트 케이스 나노 들어가 있는데 요게 79,000원, 에비던스 오디오 이펙트용 케이블 전부 다 들어간 게 52,000원, 공임 20만원 해서 합계 1,602,000원 나왔는데요. 여기서 35% 할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공임이 아무 의미도 없는 또 그렇죠. 공임을 굳이 포함한 다음에 맨날 30%를 깔 거면 공임을 네. 공임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그래서 결국엔 나온 가격은 1,275,000원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은 뭐 크기 대비 가격 대비 정말 좋은 베이스 톤을 녹음 시에 얼마든지 공연 시에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셋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어쿠스틱 기타에서 약간 바디레즈 끼워놓은 것처럼 여기 하이퍼루미널 컴프가 들어있는 게 기본적으로 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줘요. 그리고 그 기본 톤 잡은 거를 마이크로 튜브에서 디테일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뭐 튜너는 그냥 여기에 달려있는 거고요. 네. 아주 좋은 구색 갖추기로 잘 달려있죠. 퍼지티면 이게 뭐야. 네. 자, 그럼 바로 뭐 지체할 것 없이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바이패스 상태에서 기본 사운드는 이러하고요. 하이퍼루미널에는 특징이 있죠. 이 블렌드를 통해서 컴프레서 걸린 사운드 그리고 드라이 사운드 섞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 어택 타임 조절하실 수 있고 컴프레션의 양, 그리고 아웃풋의 양, 그리고 레이쇼를 얼마나 많은 그 사운드 압축 비율로 누를 것인지 정해주실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 원이 커질수록 좀 더 빡빡하게 눌러줍니다. 모드는 버스 SYM FET 있죠. 버스는 SSL 버스 컴프고요. 그리고 슈퍼 세메트리와 유니버셜 오디오 1176을 복각한 느낌의 모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단일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스로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바로 컴프 밟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컴프레션에 게인 리덕션 보이시죠? 얼마나 컴파가 눌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눌리긴 눌리는데 사운드 질감을 그대로 증폭하고 싶다. 아웃풋 올려주시면 돼요. 자, 기본톤 이 상태에서 일단은 기초 체력을 여기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튜브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이 드라이브를 올려놓은 상태로 블렌드를 해놨기 때문에 내려놓고 블렌드 이쪽 기본톤 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로우도 올리고 로우 미드를 낮추고 하이 미드를 낮추고 트랩을 올린 이런 식의 디테일한 EQ 세팅. 자, 원래 어디서 왔죠? 우리는 2톤에서 온 겁니다. 2톤에서 컴프 넣고 마이크로 튜브 B7K에서 EQ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부스트 해주고요. 끄면 컴프만 들어가면 이 상태, 컴프 없이 B7K만 들어가면 이 상태, 둘 다 들어가면 이 상태,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고 있죠. 자,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거 EQ 디테일 다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놓은 상태에서 일단 드라이브 먼저 최대한 올려주고요. 블렌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B7K 심하게 먹진 않죠. 하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Fat, Raw, Thi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택을 올려줍니다. 부스트 올려놓고 여기 그로트에서 Fat 가게 되면은 강력한 사운드의 디스토션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바로 튜닝 해주고요. 바로 이게 이 페달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좋은 게 B7K도 너무 좋았지만 여기서 루미널, 하이퍼루미널을 하나 받고 들어온다라는 게 가장 좀 의미 있는 그런 사운드 메이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 체력을 여기서 일단 기르고 여기 와서 웨이트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B7K로 들어가는 사운드 자체를 이쪽에서 메이킹을 해주기 때문에 이 하이퍼 루미널의 사운드를 받은 이 마이크로 튜브에서의 이 세팅이 좀 더 재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크글래스의 매력을 잘 모아놓은 셋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행복한 페달인데. 네, 그렇죠. 되게 정말 이 선물꾸러미가 아주 단순한데 아주 좋아요. 이게 안 될 게 있을까 싶어요. 안 되는 게 있을까? 맞아요. 내가 생각한 그 톤들이 그렇습니다. 그 안 될 게 있을까?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언벨롭이나 어떤 에펙스 필터 말고 맞아요. 그냥 그런 좀 특이한 류 말고 기본에서 그냥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톤이 불가능한 게 있을까 싶을 그렇죠. 정도의 모듈레이션이나 막 무슨 막 그런 베이스볼류의 막 그렇죠. 그런 특이한 에밀로프 필터 말고 그런 걸 빼고 나서 기본 톤과 기본 드라이브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의 뭐 여기서 모든 톤을 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시브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불가능한 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픽업도 뭐 다 거의 누굴 먹여도 맛있다고 할 필승 조합. 그러니까 네. 다크글라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운드. 그래서 페달보드 이름도 베이스 스탠다드로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승채 씨의 시연 두 곡 듣고 올게요. 두 곡. 네, 두 곡. 두 곡. 네, 두 곡 다른 톤으로 셋업해서 네. 계속으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네. 듣고 왔습니다. 밟고 하는 게 어색해서. 네, 네 그러네요. 밟으면서 하는 게 뭐 이렇게 안 몸에 안 배 있어서. 네, 조금. 네. 네. 이렇게 사운드를 모니터를 쭉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페달보드 베이스 스탠다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톤은 이 친구들로 다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하이퍼 루미널이라는 게 가장 이 페달보드의 킬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컴프 3개예요. 컴프 3개. 네, 컴프 3개. SSL, 뭐 슈퍼 시메터리 네. 그리고 유니버셜 오디오까지 네.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베이스 스탠다드 페달보드 올인원 같이 살펴봤습니다. 승채 씨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완벽한 스탠다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완벽한 스탠다드.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다크글라스의 정말 그 엑기스만 딱 뽑아온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크글라스 매력의 포인트를 정말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법을 똑바로 알고 그 조합법을 똑바로 알면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걸 즐길 수가 있잖아요. 저는 다크글라스 100배 즐기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조합이었어요. 여기서 한번 줘보자. 네. 네, 뭐 이거 사실은 그 딱히 깔 게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깔 게 없는 보드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점수였다면 100점입니다. 네, 10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어차피 저기 탑기어 후보에 안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좋은 조합의 밸런스의 보드가 나왔다라는 게 소식만 전하면서 네. 앞으로 또 이 스탠다드 이외에 더 아마 사장님이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여기에 좀 더 프리미엄 뭐 또 올인원 베이스 페달보드 올인원 페달보드 베이스 세션 프로페셔널 막 이런 거 만드실 거예요 아마. 네, 앞으로 또 그런 것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단촐한 조합으로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는 이런 보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스탠다드 다운 스탠다드 잘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